오디션의 열풍이 몇 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음악에 대해 진정성 있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음악 영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바로 블랙 가스펜입니다. 후 베이베 베이베. 세 명의 동갑내기 친구 양동근, 정중, 김유미와 한국에서는 블랙 가스펜의 대부로 알려진 헤리티지가 할렘을 찾아갑니다. 미국 뉴욕시 맨하튼 북쪽에 위치한 할렘은 가난하고 범죄가 잦은 곳으로 빈민가의 대명사처럼 불리지만 100만 명이 모여 사는 흑인들이 모여 사는 흑인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바로 센터죠. 이들이 할렘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브루스, 재즈, R&B 등 흑인 음악의 뿌리가 된 블랙 가스펠을 배우고 그들과 콘서트 무대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 좀 잡았다고 생각하는 래퍼 양동근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첫 수업부터 코가 쑥 빠지게 혼이 납니다. 그곳에 나타난 무서운 멘토 위다 하딩은 그들의 노래에 소울이 없다면서 호통을 치고 블랙 가스펠은 훌륭한 목소리로도 빼어난 테크닉으로도 되지 않는 노래를 넘어선 그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호되게 혼인한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흑인 소울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흑인 음악의 본고장 할렘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흑인들의 삶, 흑인들의 아픔, 그들의 애환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처음 북아메리카에 오게 된 흑인 노예들, 원치 않게 주인을 따라 교회를 따라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면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핍박 속에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부른 찬양에는 힘이 있었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핍박당한 흑인들이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흑인 음악, 그 속에서 자신의 영혼 즉 소울을 담아 자유롭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선생 위다 하딩은 면박을 주거나 압박 면접, 핀잔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팀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위다 하딩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실은 소울은 흑인 문화도 흑인들만의 특별함도 아닌 진짜를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 한 사람씩 소울을 담아 노래하는 모습은 정말 명장면입니다. 영화 초반에 보였던 여유로움과 어떠한 꾸밈, 기교가 없이 담담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 노래하는 장면은 가히 감동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꾸밈과 기교 없이 담담하고 진솔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찬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여러분은 소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과 함께하는 소소한 영화 리뷰 블랙 가스펠이었습니다.